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나라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도록 하죠. 천명가조대 전쟁으로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35니까 4로 진행해 주도록 하고요. 갑시다. 네, 마이 쉽. 방랑시인 어서 오고. 박살낼 것 같은데. 쿠셔도 상관없긴 해. 기분이가 안 좋은 것뿐이지. 새끼가 어디 부셔 근데 씨. 조선의 함대를 부시고 지랄이에요 씨. 양저우 축포 한번 쏴주고요. 악성제고 싸웠다 싸워서 부셨다. 오히려 좋아. 악성제고 부셨음. 우리 조선의 함대 함부로 못 팔지. 아무런 비겨 이 새끼야. 양저 공성하고 테크 4테크 나포 확률? 아니 레이지 해적단 에바인데. 40 테크 5테크 따꼼한 한번 따꼼 잠시 따꼼 할 거예요, 고객님. 딱 되세요. 따꼼. 잠깐만요, 장군. 오, 차라리 쇼크 4가 오히려 좋을 수 있어. 고객님, 따꼼. 비키세요. 폭주 기관차 나갑니다. 안 비켜요, 따꼼. 너 테크 6테 올렸냐? 안 올렸어? 죽어, 그러면. 따꼼. 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다음. 딱대, 고객님, 죗값 받으셔야죠. 양저우까지만 먹으면 충분할 듯 52점. 해다가 돈좀 받아오겠습니다. 어차피 딴에 때려가지고 시전 리셋 하면 돼요. 싸소해. 아이구야. 따꼼! 규 높은 뭐해? 6전 낮은데. 양저우 먹고 돈좀 땡겨오고 그 딴에 때려가지고 시원 리셋이나 합시다. 난징 호소카 분리주의자 왔나? 뭐야 이 새끼는. 배빼나 기동 속도 빨라요 배. 어디 씨 봉쇄질이야 씨 미쳐가지고. 이 공성하고 해양 한국 공성하면 점수 어시 나올 거예요. 일본 지금 찐 전국 전쟁하고 있고 이게 전국 전쟁이지. 이게 전국 찐 전국 전쟁이지. 이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진짜. 어디 지금 애들 장난을 했어 여태까지. 이제 양저우까지만 뭐 양저우 난징까지만 먹으면 난징까지만 먹을게요. 그냥 꽉꽉 채워 볼까 한번 점수? 이 정도 받고 양저우 난징 통제 못하면 이제 자성형 나타납니다. 이자성형 나타나가지고 이자성에다가 이제 정성국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기 대만으로 빤스런 하고 이자성 순나라 나오고 이제 뭐 무슨 뭐 우나라, 뭐 진나라 이제 싹다 독립되죠. 아이고, 징직관 돌아가셨고 육군유지비, 육사, 요방, 육사 쓸게요. 어차피 명나한테 이제 큰돈 들어오니까 북북큐슈, 큐슈 개발 떠올리라고, 큐슈 지방 개발 떠올리라고, 일본도 이제 투자 좀 해줘야겠다. 귀족 가문의 불화, 죽전. 죽전에 방구 터지지 않나? 호소가 분리주의자 터지거든요. 난징 털었고요. 41점. 6택 아직 안 올라갔네요. 이게 초반에 왕이 중요해 진짜. 초반에 어떤 왕이 뜨냐에 따라가지고 게임의 판도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터트리고 호소가 분리주의자 수월 터지면 되니까. 뭐야 이거? 우마머스만 뭐야 이거? 들어오게?
테크 올리고 오시라 했죠. 제가 명나라 천명 지금 40이에요 50 아님? 아이씨! 까비 호수가 분리주의자 수호가서 둘이 맞고라 하자. 아 인력 좀 많이 손실보고 있다. 우리 손해입니다 지금. 얼마 죽었냐. 조선 장병이 무려 지금 22,000, 23,000, 23,000 죽었어요 지금. 아이고야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유 씨 왜 도망가. 뭐하는 거야. 용병의 잔혹한 행위, 전문성 야미. 비결 새끼야. 재밌는 돌격 한번 해줄까? 얼마나 죽냐? 58점. 좀 많이 죽네요. 돈 줘요. 광저우. 포 한번 쏴 주고요. 57. 짜잔 프로비스 카페 공성 가지고 점수 좀 띄웁시다. 아니 왜 지들끼리 안 싸워. 아씨 분리주의 올라가게. 57. 이새 잠깐만요. 저 새끼 뭐하냐. 아저씨 차 빼요. 차 빼 이 새끼야. 어디 봉쇄질이야 이씨. 사람이 좋게 말하면 들어야지.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분리주 올라가는데 씨. 경도 난리 났구만. 와 일본 다 독립됐다. 나이스. 이러면 밀기 편하겠다. 50 81년인가 2년이었죠 개꿀인데. 6테크 올라갔고 광저우 밀었고 77점. 아 좀 더 사이먹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새가 틀릴런지 모르겠다. 좀 더 사이먹 할까요? 포왕 샤오닝 마카오. 아 지금도 점수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사이먹 하겠습니다. 80점 이거 되고 80점 이게 맥스네. 다 줄게 형이. 에이 다 줬다. 몇이냐. 외교적 움직임 30 미스기 124네요 분리주의 올라가네. 괜찮아 사소해. 수호 안 털렸고 갤리 전투력 올려주고요. 일본 유전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000명 내려갑니다. 이제 베이징 난징 통제 못해가지고 사임하세요. 과약장 줄이기 퀘스트 받고 사퇴하세요. 군대 암살. 아이고 씨 난리 났다. 명 차가타이 때리 이길 수 있겠냐. 차가타이 아, 차가타이 망했네요. 상인 중산주의 받아주고 대마도 분리주의자 7년대 어디로 가냐. 나주 쇼크 4짜리 장군 넣어주고요. 아니 꺼져요 호소카씨. 아이 진짜 씨. 차 빼 이 새끼야. 난리 났구만. 난리 났어. 우리가 그렇게 땅을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분리주의 터질 것도 그다지 많진 않다.
이마가와 좋게 말할 때 통행권 주세요. 에? 사람이 좋게 말하면 통행권 주세요. 너 통... 근데 수도 어디로 옮겼냐? 수도 남쪽으로 내려갔지? 어디야? 안칭? 아 코앞이네. 개꿀인데? 분리주자 기운 왜 안 터지나 했어. 13척. 아 명나라 반군이 더 무섭다 진짜. 아니 어떻게 잠깐 장군 스위칭 할게요. 제나라 분리주의자 개판이로구만. 장군 스위칭하고 너 여기 들어가고 다시 너 들어가고요. 어후 대마 컷. 여기 주방 털면 내려올 거예요. 적속화 분리주의자. 일단 이거 밀고. 참 확장은 쉬운데 반군이 어려워. 됐죠. 얘가 이를 주방으로 가죠. 군대 옮겨주고. 육사 조언가 죽었고 인력 조언가 요방 충원 인력 인력이라도 하자. 반군놈 쳐내. 응. 명나라 분리주의자면 명태크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아 장군 못 바꿨다 까비. 급진전개요. 조폐우정의 상인 둘 다 죽네요. 나이 38, 49인데 해도 이렇게 받고 다시 잠시 그 며칠 휴가 보내주고요. 인플레이션 8. 인플 꽤 높네. 왜 이렇게 높냐. 명나한테 전쟁 배상금 받고 뭐 그래가지고 좀 높나봐요. 화약장 수도 같은 지역 전투 보너스 1. 속국 이전 받을 만한 나라 딱히 없고. 몽골 독립했니? 54. 오히려 때리면 몽골이나 받을까? 아, 이렇게 줄여줍시다. 연나라 분리주의자. 아, 다시 주방으로 가네. 괜찮아. 사소해. 보험용준자, 중산주 받고요. 난리 났구만. 용병수 써야겠다. 머용병대. 어 가격이 개창렬이야. 무슨 슈슈 외구 쓸게요.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반군이 제일 무서워 이 게임은. 건조진 분리주의자 죽전 구패연류 구패도 호속화 테크 6테크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건조진 외교 터졌네요. 코 박히긴 하냐? 불만도 좋은 걸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잘못하면 행정 올려주고요. 빨리 우리 아씨 암살 제발요 진짜. 어쌔신 크리드 니은 진짜 아이씨 난리 났네. 아 백작 안돼 거기 산지란 말이야. 아유 진짜 하,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게. 실투카 적자 돈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이제 육군 어차피 해산시켰어야 됐어. 오히려 좋아.
어차피 해산시켜야 되는 거 미리 해산시켰다? 오히려 좋아. 일본 휴전 언제까지야? 체크. 81년, 2년. 2년. 시간 반군 그때까지 반군 다 잡을 수 있겠다. 조선 쇼니 분리주의자. 이치 쇼니 진짜. 아우. 신토할 좋아. 오래 기다렸지요. 진짜 아우 힘들어. 일본인들 시간이 지나고 따라 공자와 부처의 전통을 자신들의 오래 신앙 올해의 신토 신앙에 통합시켜 외국의 가침 중에 자신들의 느끼기 가장 진실되고 최고의 도움되는 부분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종교를 조선관념과 통합하고자 조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따라 신토의 전체성이 점점 사라졌고 신토시장은 조선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복잡한 정부기관 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순수 우리 지당과 구별하는데 어려운 것 정도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우 드디어 조화됐습니다. 진짜 아우 힘들어. 그러면 현재 조화 몇이냐? 33이죠. 페널티 받죠 우리 지금. 전동성 부패도 안전도 페널티 받거든요. 어차피 지금 조화 받을 것도 없고 조화 받을 거면 쇼니 분리주의자. 테크 오테크죠. 일단 얘 보내주고 잡아주고. 졸라 빡세네 진짜. 졸라 빡세네. 경도 털었고 경도 코어도 못 받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화재 진압 완료. 오래 기다렸지. 살림 유격. 아! 남부시기? 아니 50세 할아버지가. 아 남부시기 씹새끼. 저거 저 새끼 잘랐어야 됐었어. 아 아까 전에. 아 개새끼 저거. 잔혹하고 진짜 잔혹한 자였네. 제1부인 혜정과 이혼하고 새로운 1부인이 왕 명복이세 다른 배우자 중 선택합니다. 1901년? 20년? 20년은 좀... 내가 참자... 어쩔 수가 없네. 일본과의 조화. 일본 땅의 점령. 우리가 일본인들을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통합되어야 비로소 완료될 것입니다. 행정력 받고요. 일본 휴전 하나씩 다 칩시다 이제. 지휘관 충격. 우리 왕 강화했다. 우리 진하 빡쳤다 진짜. NTR 당해가지고. 우리 각하 우리 프레지 때가 아니구나. 우리 왕님이 지금 각성하셨어 지금. 일본의 그 시미켄한테 배워왔다. 딱 기다려 이씨. 241. 해군 지휘관 사격. 함선일 때 받는 사격 피해 마이너스 34%. 그래도 왜 이렇게 높냐 우리? 화약장. 아 조화가 좀 크긴 하구나. 부패컨 해야겠다. 하나씩 빌죠. 일본 몇 군 다 있죠? 오케이. 일본 밀면서 갈게요. 행정 올라가고요. 남부시기 천해. 부식좌 천해. 나장춘씨. 장춘씨 쓰자. 해양 빨리 올리자. 어차피 올릴 거. 상선 부대 이제 그것도 슬슬 올려야 될 듯. 선창 이게 인력이요.
이게 우리의 이제 병영 같은 거 이제. 어차피 올려야 될 거 다 올리자. 왕의 명성이 실추. 아, 이혼하고, 아니 뭐지, 이혼 안 하고 불륜 소식 퍼졌나 보다. 왕 들어봤어? 우리 왕이 그 뭐냐 와이프 뺏기셨대. 아이고 어쩌다가 아가리 하세요. 니들이 뭘 알아, 새끼들아.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